개장하고 나서 한 시간 뒤엔 증시 파워텐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한 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텐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오늘도 하락입니다. 지난주에 시장이 워낙 힘든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역시 하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0.5%대까지 하락세가 조금씩 깊어지고 있고 코스닥도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860포인트까지 지수가 또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서도 여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주가가 기업 실적을 한참 앞서 있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쉬어가거나 하락세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발표 시즌에 아무래도 지수나 종목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전문가들의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나 최근 시장 같은 지지부진한 양상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좀 이상 하락 하한가 기록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잘 가다가 조정받는 종목들이 속속들이 좀 눈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종목들 어떻게 골라내야 할지 저희가 하나씩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증시 파워텐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텐으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90초 동안 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핵심만 요약해서 핵심 포인트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궁금했던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아니면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저희에게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종목 궁금한 점도 얻어가시고 해결책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이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를 하셨을 거라 믿고요. 자, 어떤 종목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텐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한미 글로벌과 미래 생명자원, KC 코트렐, 대우 플러스, LX 세미콘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성웅 차장의 픽은 LNF, 이마트, LG화학, 네이버, GN1 에너지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첫 번째로 가져오신 10가지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이 종목들 보시고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준비해놨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QR코드 지금 바로 스마트폰 꺼내셔서 인식을 하시면 링크가 공개될 겁니다. 여기에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 아니면 #3772번 문자로 주셔도 됩니다. 이태건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함께해 주시고요. 자,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정보,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또 숨가쁘게 릴레이를 진행을 해볼 텐데 일단은 이태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미 글로벌을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PM, CM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건설 사업 관리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옴시티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이제 정부가 3분기에 이 서울에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전시회와 투자 설명회를 개최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뭐 아시아 최초이자 이 3분기에 이제 설명회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자본들이 혹은 이 기술력들이 이 네옴시티의 추가적인 이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옴시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사업 규모만 650조 정도 추정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2025년에 1차 완공이 되고 그리고 2030년에 최종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이면 불과 한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 주요 사업인 네옴더 라인의 특별 총괄 프로그램 관리 용역을 좀 수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계약권도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 내 2만 가구 규모의 건설 근로자 숙소 단지도 이제 본계약을 좀 체결을 했고 그리고 문서 관리 시스템 개발 용역 본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미 글로벌 이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다시 또 부각이 되고 있죠. 잘 체크를 해 보겠고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LNF 말씀드렸는데. LNF 뭐 지금 그 뭐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어떤 뭐 그 악재라기보다도 네. 이 전체적으로 주가 좀 많이 올라서 지금 조정을 받는 또 순환매 관점에서의 그렇죠. 이 하락세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뭐 그 안에서 지금 현재 뭐 적극적으로 종목들을 매수하자는 것보다도 이제 뭐 종목들을 추리는 전략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래서 그 안에 저는 이제 LNF 여러 가지 뭐 테슬라 가격 인하 정책도 그렇고 또 이제 그 해외 교환사채 뭐 발행 소식 뭐 지난주에 주가가 계속 좀 떨어졌는데 이 어느 정도 이 거래량만 좀 그 잦아들고 주가가 하락세가 멈춘다고 한다면은 네. 그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을 한번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 LNF의 주가에 대한 항목을 한번 계속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분기 뭐 실적도 그렇지만은 약간의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리튬 가격의 인상이 주가에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이 3분기부터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 전에 약간의 그 2차 전 소재주에 대한 어떤 순환매 관점에서 많이 오르는 상태지만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LNF의 어떤 고객사의 다변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테슬라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LNF 다시 한번 좋은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하겠습니다. 네, 미래 생명 자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사료주라든지 뭐 이제 곡식주 관련주들이 지난주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후 현상에 인해서 이제 곡식이나 사료주들이 상승 흐름들을 좀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 특히 이제 사료나 곡식 관련주의 흐름들을 좀 보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흑해 곡물 협정 연장 가능성이 좀 불투명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사실 뭐 국내 뭐 많이 알려진 것처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세계 3대 곡창지대로서 만약에 이런 곡물들이 수출이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가격들이 급등을 하면서 다시 이제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라는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제 바닥부터 조금씩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흑해 곡물 협정 운영 9개월 만에 두 번째로 선박 검사 계획이 작성되지 않아 한 척의 선박도 검사를 받지 못했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생산된 곡물들이 이동 경로로 사용했던 흑향로를 봉쇄를 했고 그리고 세계 곡물 가격들이 급등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기후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엘니뇨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뭐 4월, 3월 말부터 굉장히 좀 따뜻한 그리고 이런 이제 여름들이 기온이 좀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곡물 수확에 대한 리스크가 좀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땡. 좋습니다. 미래 생명자원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입니다. 이마트. 이마트. 뭐 이마트도 앞서서 이제 LNF와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주가에 대한 어떤 약세 네. 부분이 좀 많이 좀 나왔었는데. 그렇죠. 이마트도 역시 한번 저가 매수를 한번 좀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1분기 때 시점 본다고 하더라도 그 작년 재작년 2022년 작년 1분기 실적이 좀 괜찮았었고 뭐 공유일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 1분기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이런 말씀드렸던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우려감은 주가에 좀 이미 선 반영이 많이 되는 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할인점 같은 경우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태고요. 지금 작년부터 포착되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거시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주가에 좀 반등세를 이끌어줄 모멘텀이 계속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의무휴업의 전후로는 100억 원에 매출이 좀 나눠지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주말에 이외에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바뀌었을 때 효과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네. 이마트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마트 지난주에 주가 흐름은 좋지 않았지만 오히려 좀 저가 매수해 볼 기회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KC코트렐입니다. KC코트렐 같은 경우에는 뭐 탄소 중립주로 많이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제 기술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탈황 폐촉매의 바나듐 추출 장치와 특허권을 좀 취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저점 1,300원부터 지금 3,500원 선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히토류가 좀 부족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이 비철금속 관련한 이 이슈들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공급난을 대응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책화제를 통해서 개발한 폐 RHDS 촉매 재제조 기술을 아무래도 이제 황과 이 바나늄을 제거하는 이런 기술이 이제 이슈가 다시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촉매 원소인 히토류 같은 경우 우리가 뭐 다들 2차 전지에 사용하는 부분들 알겠지만 코발트라든지 니켈 이런 부분들을 좀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 전에는 다 전량 수입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기술이 조금 이제 보편화 된다고 하면 뭐 수입을 하지 않고 5천억 가량의 촉매를 좀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성에서도 굉장히 조금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KC코트렐까지 시간 딱 맞춰서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 뭘까요? LG화학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는데요. 우선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좀 있는 상태다라고 좀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선 주력 제품 화학 제품이죠. 어떻게 첨단 소재 쪽을 얘기하기 전에 뭐 본업에 대한 부분은 분명 얘기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화학 제품 뭐 ABS나 여러 가지 그 스프레드를 봤을 때도 좋아진다라고 좀 단언은 할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지금 그 중국에서 어떤 공급 과잉이 이런 그 LG화학의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익성을 좀 앗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하지만은 뭐 생산 캐파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중국에서도 이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얘기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LG화학의 어떤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되살아날 가능성은 분명히 뭐 3분기 이후로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이
뭐 LG에너지솔루션의 뭐 지분을이라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첨단 소재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LG화학의 주가에 대한 부분이 그 지금은 약간의 차익에 대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지금 LG화학의 어떤 주가의 촉매제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화학 업종 본업의 가치만 스프레드만 좀 추이만 좀 지켜본다고 한다면은 LG화학은 저가 매수 관점으로 분명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까지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대유플러스입니다. 대유플러스. 대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자동차 부품 그리고 뭐 가전 OEM을 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자회사인 대유글로벌이 차량용 알루미늄 휠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자회사인 대유AP가 스티어링 휠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회사가 이제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대유플러스가 이제 모회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 수년간 전기차 충전기와 LPG, 수소 등 이런 쪽에 이제 신규 사업에 투자를 계속 좀 진행을 해왔고 본격적으로 이제 원년이 되지 않을까 23년이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실적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지는 레벨업이 좀 되는 이런 시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기 매출이 올해 같은 경우 약 매출만 한 50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LPG나 수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트럭용 LPI 용기를 좀 제작을 하면서 그리고 수소차용 액화 저장탱크를 공급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 실질적으로 매출이 500억 정도 전망이 될 전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에 대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유플러스까지 소개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이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이버 역시 뭐 1분기 실적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기대치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이제 뭐 광고라고 볼 수 있겠죠. 네이버도 이제 광고 쪽에서의 수익이 큰데 이 광고 경기가 이 어떻게 보면 1분기 비수기입니다. 대부분 이제 3, 4분기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 성수력을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검색 광고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좀 낮은 상태지만은 지금 이제 다른 광고죠. 어떤 이 1대1 어떤 그 광고 검색 광고가 아니라 1대1 광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뭐 커머스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대 축으로 봤을 때도 네이버의 어떤 이커머스 사업이 그래서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계속 높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커머스 쪽에서의 수익이 계속 올라간다고 한다면 광고 쪽에서의 이 수익에 대한 악화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만회하고 실적을 넘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19만 600원을 뭐 차지하고 있을 때 역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조금씩 담아도 괜찮을 만한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커머스 쪽 같은 경우는 D2C 쪽에서의 비즈니스 사업에 대한 확장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빛을 발휘할 시기가 분명히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까지 오늘 이성욱 차장님 대형주들을 좀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권 전문가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LX 세미콘입니다. LX 세미콘. 사실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 뭐 이제 계열사들을 거느리면서 뭐 LG화에서 좀 이제 나온 그런 네. 케이스이긴 한데 이제 65,000원 저점을 찍은 이후에 최근 들어서 계속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점에서 이제 꾸준히 매입이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1분기 실적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분기 대비 200% 좀 넘는 이런 성장률을 네. 좀 보여줬고 예상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런 실적 발표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패널 업체들이 강도 높게 재고 조정 한 이후에 재고 축적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들을 하고 있고 고객사의 아이폰 내 점유율 확대 효과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이 그래도 양호하게 좀 나온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수요가 좀 부진을 했고 공급 과잉이 맞물리면서 계속 하락세를 조금 보여줬던 이런 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재고 조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아쉬움들도 일단락이 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CD 업황이 좀 아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이제 OLED 라인 가동률 확대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 LX 세미콘의 주가 흐름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아이폰 쪽에도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 실적 상승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LX 세미콘까지 다섯 번째 종목 들어봤고요. 이번에 이성우 차장님 다섯 번째 종목은요? GN1 에너지. GN1 에너지. 우선 GN1 에너지가 이 어떻게 보면 지열 냉각만 시스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은 해외 기업들과 이 틈 사업에 대한 네. 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가장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도 리튬 쪽에서의 그런 실적이 주가의 그 리튬과 관련된 사업이 실적이 잡히는 부분은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네. 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의 분위기는 GN1 에너지가 하는 그 하고 있는 행보를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지열 냉장만 시스템 그 설계나 어떤 시공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주를 받고 지금 공사와 뭐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근데 하지만 이 업황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 시기 때 많이 이 수주가 좀 지연이 되면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지금 현재 뭐 같은 경우에는 이 수주 경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좀 지켜봐야 하지만은 코로나 때보다는 분명히 네. 나아지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연 냉장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기존의 건물들도 교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GN1 에너지까지 두 분이 5개 총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알려드렸던 10가지 종목 가운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고요. 시장의 상황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락 나오고 있는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변동성이 큰 특징주들을 함께 확인해보는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 미국 경기와 통화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장중의 변동성을 키워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무엇보다도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1사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다시 한번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 한중 간의 갈등도 있고요. 또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오늘 우리 양대 시장 모두 조금 빠지면서 장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5% 하락한 2531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1% 아래에서 하락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85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 좋은 이슈들로 상승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특징주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사료 관련주들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이 G7이 대러 수출 금지 때는 흑해 곡물 협정도 끝이다라면서 러시아가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G7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방안으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다음 달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현재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흑해 곡물 협정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사료 곡물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장중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보가 21%로 큰 폭의 상승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2345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일 사료도 13%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타 관련주들의 흐름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효성 OMB를 제외한 대주산업과 팜스토리도 여전히 강세 흐름은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리튬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칠레까지도 리튬 국유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2020년에 니켈 광석의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서 지난해는 멕시코가 리튬 산업을 국유한 바 있었죠. 여기에 이어서 매장량 기준 세계 1위인 칠레까지도 리튬 산업을 국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물 자원을 전략 수입해야 되는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들로서는 고민이 이만저만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전날 미국 증시에서는 리튬 관련주들의 대형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의 리튬 관련주들의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개별 종목의 호재성 뉴스로 상승폭을 되려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드론 리튬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1.75%로 소폭의 상승이지만 장 출발 당시에는 두 자릿수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품질인 수산화 리튬의 장기 공급 체결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현재 강보합 약보합에 머물면서 전반적인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EM플러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완성차 기업 벤더로 이번에 등록이 되면서 IRA와 관련된 수익 기대감이 현재 장중에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적용 차종이 본격적으로 공개되면서 미국계 완성차 업체들의 수혜가 증가한 바 있었죠. 하지만 우리 국내 기업들은 일제히 제외가 되면서 함께 시세를 누려가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EM플러스가 2차 전지 사업과 관련해서 미국계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벤더로 등록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 고객 사용 수주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추가 증설에도 나서겠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해당 종목의 시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M플러스 장 초반에는 조금 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조금씩 눌리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2.7% 오른 14,02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난주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좋은 종목들, 실적 잘 받침이 되는 종목들을 선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10가지 종목 더 준비했는데요. 자,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 아니면 내가 이 종목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 가격 어떻게 잡을까?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눈높이 잡아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 포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또 10가지 더 준비했는데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을지 궁금하시죠? 바로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요, 대한재당, G2파워, GS글로벌, SNS텍, NZ 이렇게 다섯 가지 주셨고요. 이성웅 차장의 픽은 DA테크놀로지, 파라다이스, HD현대인프라코어, 오리온, 뷰웍스 이렇게 10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더 준비를 했는데 시청자분들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조금 더 자세하고 더 여러 가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저희가 오픈 채팅방 준비했는데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딱 인식하시면 링크가 공개되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고 아니면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전문가의 성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또 릴레이를 시작해봐야 되겠죠. 이태건 전문가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갈게요. 네, 여섯 번째 종목으로 대한제당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제당. 뭐 대한제당 같은 경우 다들 뭐 아시겠지만 뭐 설탕 그리고 뭐 사료 이런 부분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설탕의 경우 원당부터 원당의 구매부터 그리고 완제품까지 이제 시장이나 뭐 슈퍼나 마트 같은 데 가면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이제 설탕 관련 돼서 이제 국제 설탕 가격이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작황 부진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설탕 가격이 국제 설탕 가격이 12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가격이 좀 치솟고 있다라는 네.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원당 같은 원당 선물 가격이 24센트까지 오르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탕 가격 상승세가 이게 코로나 이후 수요가 회복되는 이런 상황에서 기상 악화가 함께 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설탕을 공급을 하고 있는 이 국가들이 공급이 좀 위축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2위 설탕 생산국인 인도 역시 기상 악화를 이유로 23년 9월까지 1년 동안 설탕 생산량 추정치를 종전 대비 3%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슈가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아무래도 설탕이 들어가는 뭐 제과 제빵, 과자, 식음료 이런 쪽에 이제 가격 상승도 좀 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추가적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한제당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성우 차장님 여섯 번째 종목이죠? DA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뭐 DA테크놀로지 어떤 LCD 장비에서 이제 많이 이제 2차 전지 이 노칭 장비 쪽으로의 이미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뭐 DA테크놀로지 뭐 지난주 금요일 날 LG에너지 솔루션과의 뭐 98억에 대한 뭐 수주에 대한 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그래도 4%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네. 있는데 근데 우선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뭐 98억이 문제가 아니라 올해는 지금 1,500억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고 DA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으로만 봤을 때도 2,000억까지는 내년에 수주 잔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역시 DA테크놀로지의 노칭 장비, 그전에 어떤 프레스 노칭이 아니라 지금은 레이저 쪽에서의 노칭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이 이 배터리 사료 중심으로 수요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은 DA테크놀로지의 어떤 사업성을 봤을 때도 충분히 이런 2,000억까지의 수주 잔고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프레스보다 레이저 쪽에서의 노칭하는 그런 기술이 뭐 단면이나 여러 가지 기술도에 대한 향상 부분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뭐 양극재 보다도 음극재 쪽에서의 노칭에 대한 장비를 하는 점에서 봤을 때도 시장에서의 그 어떤 수요도는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오늘 좀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변동성이 있었을 때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DA테크놀로지까지 소개받았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네, 다음 종목이요? G2파워입니다. G2파워.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가스 관련된 얘기들도 정부에서 나오면서 사실 이제 가스 관련주들로 이제 좋지 않은 이런 흐름세, 가격 동결 때문에 이런 네. 흐름세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국제 석탄 가격들도 계속 이제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 여러 가지 이런 흐름들이 봤었을 때 에너지 관련 쪽이 좀 녹록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엘니뇨 올 한 해가 굉장히 좀 덥겠다. 그리고 더운 기간들도 좀
길겠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력에 대한 이런 수요도 굉장히 좀 필요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쪽들이 한여름 되면 이제 전력난에 대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네.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G2파 같은 경우에는 수배 전반 및 태양광 발전에 사용되는 중전 기기를 좀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라 이제 필수 인증 제도인 유자격 공급자 등록을 올해 하반기에 취득할 예정이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제품을 올해까지 개발 완료해서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미 이제 트리케이가 지난번 이제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 원전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조금 이제 밀린다든지 연기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만 아직까지도 원자력 발전소 건의에 대한 논의는 유효하다라고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원전 수출 문제 없다라고 땡. 발표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G2파워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 다음 종목이요. 파라다이스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파라다이스 뭐 지난주 금요일날 또 이제 뭐 중국과 우리나라 어떤 중국 소비재에 대한 상승력이 좀 나올 수 있었는데 또 이제 또 잡음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을 했을 때 이 중국 관련주도 역시 2차 전지 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이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 모멘텀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상태인데 전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파라다이스의 중국 모멘텀은 주가에 많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만큼 이제 어떤 중국 쪽 VIP 쪽보다도 일본 쪽에서의 VIP에 대한 그 드라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더욱더 관심을 또 그쪽에 집중을 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이 중국과 어떤 이벤트에 의한 주가 하락을 우리 매수 관점으로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카지노 쪽에서의 성장세나 뷰도 좋지만 그 전에 이제 파라다이스의 주가를 좀 눌렸던 부분이 바로 이제 호텔과 이제 복합 리조트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 아웃바운드에 대한 그 숙박에 대한 그 사업성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하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지금 인바운드 쪽에서의 해외 쪽에서의 유입객에 대한 이 호텔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우려감을 더 주가 땡. 빠졌을 때 매수 관점. 네. 땡. 네. 매수 관점이다. 네. 라고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태근 정원님. 네, GS 글로벌입니다. 네.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석탄과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석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말씀 좀 드리고, 전기차에 대한 관련된 부분. 사실 이제 GS 글로벌이 이 BID와 공동 개발을 통해서 1톤 상용차 트럭을 좀 개발하면서 이제 T4K라는 제품으로 출시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시장 에서는 사실 그렇게 뭐 이제 녹록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상징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업체가 이제 한국에 좀 진출을 했다. 그리고 GS 글로벌과 합작한 형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1톤 트럭을 좀 출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3톤, 5톤 상용차 화물 라인업까지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네. 사실 또 석탄하고도 지금 봐야 되는데 이제 국제 석탄 가격들이 계속 좀 치솟고 있습니다. 뭐 이유인즉슨 지금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뭐 이제 군사 지원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내비쳤는데 정부에서 사실 작년 1년 동안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부분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석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탄을 포함한 이런 에너지 수출 금지가 보복 조치가 좀 취해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도 석탄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EU도 뭐 러시아 석탄 금지 조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지켜보자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GS 글로벌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이죠. HD, 현대 인프라코 좀 말씀드리고 네. 하겠는데요. 우선은 지금 그 어떤 두산 인프라코에 대한 이미지는 이제 중국 관련주가 굉장히 좀 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은 이제 현대 HD 현대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전기차 관련주 또 방산 관련주로 이 주가가 오히려 더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미국의 이 IRA법에 의한 이 2차 전지 재료에 대한 채굴 같은 경우가 이제 한정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광산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두산 인프라 현대 HD 현대 인프라코의 이 건설 장비에 대한 수요는 북미를 중심으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엔진이죠. 이 관계사라고 할 수 있는 이 현대 로템이 계속해서 이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데 역시 이 전차에 대한 어떤 방산 엔진 부분은 두산 인프라코가 계속 납품을 하면서 이 방산주로서도 이 HD 이 현대 인프라코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중국 쪽에서의 건설기 시장에 대한 이 부분은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정책에 의한 바닥다지기가 됐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HD 현대 인프라코의 매수 관점은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HD 현대 인프라코까지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종목 이름이 자주 바뀌니까 네. 입에 잘 안 붙네요. 그렇죠? 네. 자, 다음 종목도 갈게요. 이태근 전문가님. 네, SNS텍입니다. SNS텍. SNS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V 소재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포토 마스크 원재료나 블랭크 마스크를 좀 제조하거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좀 볼 때 이 디스플레이 쪽이 60%, 반도체 쪽에 40%에 해당하는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만 좀 본다고 하면 디스플레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 그리고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3위에 랭크가 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이제 SNS텍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16% 그리고 43% 성장한 네. 거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EV용 이 펠리클 같은 경우 시장 요구 추정을 충족하는 400W와 92% 이상 추가율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미 SNS텍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 초미세 공정으로 좀 들어가면서 그리고 TSMC하고 지금 뭐 이제 경쟁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EUV 공정 초미세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더욱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가 좀 이제 힘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꾸준히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SNS텍까지 설명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 아홉 번째 종목이죠? 오리온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신고가 계속 기록한 이후에 오늘 좀 조정을 받는데 네. 물론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는 영향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오히려 뭐 잘 갔었던 종목들 중에서 이 실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늘 조정받았을 때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오리온 같은 경우가 이 우리나라 또 이제 뭐 중국보다도 러시아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확대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재고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어떤 조절이 지금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재고에 대한 조정 같은 경우는 결국은 오리온 쪽에서의 이 가격에 대한 이 논의에 대해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 오리온에 대한 해외 쪽에서 특히 러시아 쪽에서의 매출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에 대한 매출 성장률 작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활동 재개로 인한 기존 제품의 판매 부분은 당연히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다만 본다고 한다면 이 신제품 쪽에서의 효과 부분이 오리온에 얼만큼 작용할까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간편 대용색이나 아니면 양심빵 같은 신사업 성과가 잡히는 시점이
빠르면 올해 연말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지금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리온까지 매수 시점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태권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으로 엔젯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엔젯. 하겠습니다. 네, 엔젯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한 이후에 꾸준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차트의 흐름만 봐도 9,000원부터 지금 28,000원, 29,000원 선까지 꾸준하게 이제 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와중에도 계속 상승을 한 이런 부분입니다. 네. 이제 엔젯 같은 경우에 나노 박막 코팅 장비를 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력을 이용해서 잉크를 제어하는 기술인 EHD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와 제품 포트폴리오의 확장성 이런 부분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EHD 잉크젯 프린팅 박막 코팅 솔루션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섹터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리고 뭐 PCB, 바이오, 배터리 이런 쪽에도 이제 장비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 기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전기력을 통해서 잉크를 토출하는 초미세 공정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들이 필요가 계속 좀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아이폰의 빛샘 현상 아시죠? 뭐 아무래도 이제 이 OLED나 이제 이 디스플레이 쪽에 필요한 부분인데 빛샘 현상을 제어하는 기술을 확보한 유일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엔젯까지 마지막 종목 10번째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뭐죠? 뷰웍스. 뷰웍스. 지금 현재 뭐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지금 뷰웍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뭐 치과용 쪽에서의 디텍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 부분은 계속 견조하게 일어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이 동영사 디텍터 사업 같은 경우가 2019년부터 매출이 어떤 흔들림 없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네. 2019년에 119억에서 뭐 2021년 243억.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300억의 고성장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해외 쪽이죠. 특히 이제 이 뷰웍스가 신경 쓰고 있는 유럽 쪽에서의 고객사 확보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신규 고객선에 대한 물량이 어떻게 보면 올해 뭐 초기 시장 진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해외 매출액은 잘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산업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 상황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이 뷰웍스가 머신 장비 쪽에서의 이 카메라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전진적으로 구성 요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덴탈 쪽에서의 이 카메라뿐만 아니라 산업용 쪽에서의 카메라에 대한 매출 부분까지도 확대가 좀 더 된다고 한다면은 이 뷰웍스에 대한 올해 실적은 계속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뷰웍스가 지금 R&D 투자나 여러 가지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협업을 좀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꼭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뷰웍스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저희가 총 20개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뭐 좋지가 않고 또 많이 올랐던 종목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실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거나 하한가가 나오거나 이런 날인데 그래도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제 좀 눈을 돌리면서 좋은 종목으로 우리가 포트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실 탑픽 종목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볼까요? 이태원 네. 전문가님.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린 엔젯 말씀을 엔젯이요? 좀 드리시고요. 드리고요.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젯을 탑픽으로 골라주셨고, 이성욱 차장님은요? 오늘 지난주가 신고가 갔다가 오늘 좀 조정받고 있는 오리온. 오리온이요? 말씀을 드리고 목표 주가는 16만원, 손절가는 13만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은 엔젯과 오리온을 탑픽으로 골라주셨고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시장에서 잘 체크해보시고 좋은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챙겨와 주세요.
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 특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 지수 자체도 그동안 올라온 것들을 많이 반납하고 있는데요. 너무 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좋은 종목들 잘 선별해서 손실이나 수익 더 한번 더 좋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